안녕. 지금 11시 31분 저녁이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소미랑 산책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일하고 퇴근해서 또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그러고 지금 집에 왔더니 11시 30분이네.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오늘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인스타그램을 한 2시간 전에 나에 대해 어떤 게 궁금해라고 이제 물어봤고, 한 18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제 나에 대해서 질문을 해줬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답을 한번 해보려고 해. 좀 중복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은 넘어갈 테니까 이해해줘. 자, AI와 당신에 대해 어떻게 과학자가 되었습니까? 내가 AI를 시작하게 된 거는 조금 길어. 긴데, 그래도 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어떤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였으니까 한번 들어봐 줘. 나는 원래 되게 포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 아르바이트고, 학교고, 공부고, 되게 포기를 잘해서 하루 공부하고 그만두고, 하루 일하고 그만두고, 그런 애였었는데, 2008년도에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세상을 포기했어. 삶을 포기했어.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었거든. 그 나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힘들었었어. 내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의 부모님들, 그리고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내 부모님들. 막 1년, 2년 정도 동안 되게 방황하면서 맨날 술 먹고 담배 엄청 피고 막 그랬었는데, 지나다 보니까 내 주위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래서 정신 차려야겠다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다시는 포기를 하지 않겠다고 그때 다짐을 했어. 2008년이었으니까 지금 한 15년 전인데, 그래, 이제부터 내가 포기를 한 번이라도 하면 나 쓰레기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 매일매일 작은 도전을 했어. 어떠한 도전이든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운동을 해서 무거운 무게를 들기 시작했고, 내가 들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무거운 무게를 들고, 앉아서 공부를 시작했고, 내가 어제 1시간 앉았다면 내일은 1시간 1분 앉고, 그렇게 매일매일 작은 도전을 계속 하면서, 실패하기도 엄청 많이 실패했는데 포기는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좀 운이 좋게 뉴욕으로 유학을 가고 거기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대학교 그때 파이낸스 이코노미 전공이었거든. 근데 경제 전공이 우리 학교가 경제나 파이낸스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어. 미국에서 3위 안에 드는 그런 학교였었는데, 나는 이 학교를 들어오기 위해서, 이 학교, 이 전공을 들어오기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나한테 안 맞는 거야. 매일 주식판을 보고 있는 게 그게 나한테 맞지가 않았어. 그래서 막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논문에서 데이터에 관련된 어떤 논문을 읽었고, 그래서 또 데이터 과학이라는 전공을 만들면 내가, 나중에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계속 도전을 한 것도 다른 사람들한테 내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잘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했거든. 데이터 과학이라는 걸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뭐 사람들의 마음을 잘알수 있겠다. 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예측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내가 이루고 싶은 거에 도움이 되겠다.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전공을 만들었어. 학교에서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어. 막그네개 디파트먼에다가 얘기해서 나 이런 전공 맡는다고 하고, 우리 학교에 있는 전공 네 가지를 섞어 가지고 수학, 통계,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또 하나 뭐지? 커뮤니케이션, 이네개 전공 중에서 그 클래스들을 잘 섞어 가지고 데이터가 이런 전공을 만들었고, 2016년에 한국에 돌아왔어. 근데 한국에 딱 돌아오니까
그때 알파고가 터졌거든. 알파고가 딱 터지면서 AI라는 것 자체가 산업이 엄청나게 커진 거야. 근데 AI보다 더큰 산업이 데이터 과학인데, 데이터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 없을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내가 없으니까 내가 전공을 만들었겠지. 그래서 한국에 거의 내가 최초로 데이터 과학 전공을 했었고, 그래서 되게 좋은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맡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AI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커리어를 쌓게 됐고, 논문도 쓰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AI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연구원들은 한 300명 정도 만들고, 그리고 요즘엔 스타트업이나 기업 같은 데들도 AI 필요한 데 있으면 개발해서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과학자가 됐지. 근데 사실 난 AI 과학자라고 생각하잖아. 지금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있고, 이 많은 것들은 뭐 개발하고 있고, AI 연구하고 있고, 메타버스도 하고 있고, 피트니스 운동도 하고 있고, 이렇게 컨텐츠도 만들고 있고, 커뮤니티 빌딩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 근데 코어는 똑같아. 내 친구가 죽었을 때 다짐을 한게 있는데, 누구도 누구나 삶이 좀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누구나 도전하고, 도전하는 것이 축복받고 칭찬해 줄 일이고, 실패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실패하는 것들이 뭐 그렇게 삶을 포기할 만큼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이 내가 된것 같아요. 그다음, What do you do for fun? 나는 What do you do for fun? 어떤 걸 재밌어 하냐면 운동이지 뭐. 운동 매일 짐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막못 드는 거 들고, 그런 것들이 나한테 너무 행복해. 땀 흘리고. 나는 운동을 행복해지기 위해서 해. 물론 솜이랑도 노는 거. 그게 너무 행복하고. 다음에 favorite meal?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그렇게 딱히 막 좋아하는 음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막 음식이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한국 음식 좋아해. Korean food. What kind of music do you like? 요즘에는 발라드 많이 좋아하고. Okay, daily routine. 내 하루 루틴은 운동, 하루 꼭 지키는 것도 있어. 옛날에는 되게 뉴욕에 있을 때는 엄청 심하게 루틴을 가져왔었는데, 1분 단위, 10초 단위로 막 끌어서 썼었거든. 요즘에는 그냥 큰 것들만 좀 정해놓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루에 1시간 책을 읽는다. 두 번째, 하루에 1시간 운동을 한다. 나머지는 일을 한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솜이나 아니면 친구들을 만난다. 영화를 본다. 뭐이 정도인 것 같아. 이런 것만 해도 진짜 하루 꽉 차거든. 다음, What are requirements we need to study in Korean? Is the Korean language mandatory to learn? 이분이 물어본 거, 한국어를 배울 때 어떤 것들이 되게 중요하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난 존댓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 나라마다 culture가 있잖아, 문화가 있는데, 한국은 이 형, 동생, 언니, 누나 뭐 이런 위아래가 굉장히 잘 지켜져 있는 그런 문화잖아. 그래서 존댓말, 예를 들어 안녕이랑 안녕하세요, 이거는 그냥 반말이라고 불러서 친구끼리 하는 거고, 이거는 존댓말. 내가 조금 대우해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제 붙이는 걸 존댓말이라고 하는데, 이 존댓말이 꼭 나이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동생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해주고 존중하고 싶다면 나는 존댓말을 쓰는 편이거든. 그래서 한국말을 배울 때는 존댓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존댓말을 어떤 상황에 쓰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What about what do you like? Are you happy? What is your dream? 난 너무 행복하지. 난 삶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하고, 그게 내가 뭐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해진 이런 삶을 시간을 굉장히 잘 쓰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해하는 편이야. 내 드림은 나는 누구나 도전하는 그런 세상을 보고 싶어. 누구나 도전하고 누구나 꿈을 꾸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고 포기해도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자유롭고 인정받는 그런 세상을 보고 싶어. 그게 내 꿈이야. How old is so? 소미는 2살 반이야. 야씨, 뭔 프라이빗? Why you? Is there another country you want to live in? 다른 나라 뭐 살고 싶냐고? 나 여러 나라 많이 살아봤거든? 뭐 호주, 시드니, 미국, 뉴욕, 캘리포니아, 뭐 필리핀도 좀 살아봤고, 하와이, 캐나다도 많이 가봤고. 근데 난 서울이 제일 좋아. 한국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제일 편해. 한 20분 내로 끊고 싶은데 11분이네. 내 나이, my age, 나는 지금 35살이야. 아까 이거 대답했으니까 지우고. If you had another job, what would be? 다른 일? 근데 생각해봐, 나 지금 내 일이 하나가 아니야. 난 AI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 가지 하고 있어가지고 난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다 도전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뭐 잘났건 못 났건 만약에 도전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못하는 게 없을 거라고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냥 넌다 해. 하고 싶은 거. 다른 잡이 뭔지 모르겠어. 이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AI도 되게 흥미로운 주제가 되게 많은데, 뭐 AI로 할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냥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너한테 조금 필요 없을 것 같고, 지금 AI로 음악 만들고, 영상 만들고, 그림 그리고, 그리고 뭐 코딩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컨텐츠화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쉬운 것부터 알려줄 생각이야. 자, military service. 한국 사람들은 거의 military service를 2 years에서 4 years 정도까지 하고, 나는 4 years를 했고, 그리고 중간 요즘에 이제 막 군복 입고 하는 것들은 4 years 지난 다음에 그냥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번 훈련을 하는 것들이 있어. 그런 거 가는 거고, 나뭐 해외여행이나 뭐 군대 그런 데 갔을 때는 보통 이제 pet care service 같은 거에서 많이 해줘. 많이 보살펴 주고 있지. 이게 무슨 소리야? What is full day of? 엄청 길어. 거의 비슷한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슉슉슉 한번 넘어올게. MBTI. 예전에 어렸을 때 내가 진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때 했었던 건 아마 ENPTP였었던 것 같아. 되게 활기차고. 근데 얼마 전에 다시 해보니까 INTJ더라. 내가 일하면서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거를 좀 힘들어하게 됐어. 오프라인으로 너무 많이 만나면 힘들고 그래가지고 조금 집에 있는 거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INTJ로 바뀌었더라고. 자, 내려가 보자.
When and why did you start doing a lot of sports? 왜 운동을 하게 됐냐면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조금 시작했고 2010년도부터 제대로 운동을 시작했어. 이유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도전이었고. Opti 라이브 원데이 보스. 그럼 다시 라이브도 해야지. 옵티가 뭐냐면 오피시티가 뭐냐면 내가 건강 불균형 좀 해소하고 싶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운동 알려주는 컨텐츠 만들고 그걸 서비스 만들었었거든. 근데 전에 사람들한테 잘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라이프 클래스 했었는데 그거 요즘 안 하고 있어가지고 언제 다시 하냐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아. 그런데 Will you do AI class again? 응? AI 클래스? AI 클래스는 계속 할것 같아. 보자. Favorite place, favorite food, and little my favorite thing. 내가 고민이 있는 게 뭐냐면 난 되게 목표지향적이어가지고 지금 내 꿈이 있잖아. 꿈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는 게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상을 제가 만들 거예요. 라는 목표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목표가 아닌 것들은 나한테 다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내가 좋아하는 장소,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이 나한테 진짜 별로 없어. 나 고민이기도 한데 나 음식 그냥 아무거나 막다잘 먹거든. 막 치킨 푸드 막 이런 거 빼고 다잘 먹는데 특히 그걸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장소도 그렇게 없고 되게 웃기네요. Where do you see 3 years time with live fitness and AI? AI는 지금 절대 예측할 수가 없어. 누가 몇년 뒤에는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야. 왜냐면 지금 우리 사람이 예측하는 것보다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우리는 상상을 해야 돼. 상상을 하는 건 그냥 진짜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위험하고 잘 모르겠고 나는 계속 똑같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계속 도전할 거야. 재밌게 살 거고 운동 계속 할 거고. Why did you choose somewhere out of? 사모예드를 데리고 온 이유는 원래 사모예드 말고 도베르만을 데리고 오고 싶어. 도벌만 진짜 너무 멋있잖아. 근데 막 찾다가 소미의 웃는 사진을 봤거든. 근데 웃는 사진을 딱 봤는데 그내 마음이 진짜 사르르 녹아내리면서 사랑에 빠진 거야. 그래서 그때 기분이 되게 사업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았을 텐데 소미 보면서 마음의 어떤 안정을 잃어서 아 얘를 데리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왔어. 얘가 사모예드여서 데리고 온게 아니라 소미여서 데리고 왔던 것 같아. Future versus 얘가 엄청 많아가지고 이거 빨리 해야겠다. 그 해외로 에듀케이트 하는 것 중에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익사이트한 게 뭐냐면 지금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을 직접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를 너무 설레게 만들어. 미칠 것 같아. 눈물 나올 것 같아. 그런 생각만 하면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친구들이었을 건데 같이 만나서 직접 눈 보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빨리 이걸 하고 싶어. 막 빨리빨리 넘길게. 중복된 거다 피하고. What did you study in New York back in 2011? 나는 Long Island University인가? 이 Community College인가? 나는 Data Science 전공했고 City University of New York Baruch College 나왔어.
보자. 된거 같지? 아까 킴이 말했었던 그런 질문 있었는데. 뭐 아까 내 기억으로는 킴이 아시아 말고 다른 데서도 가르칠 생각 있어? 그럼 있지. 지금 이렇게 컨텐츠 만들고 있잖아. AI 컨텐츠 만들고 있잖아. 지금 아시아에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돼? 지금 브라질, 아메리카, 잉글랜드, 파리스, 뭐 이탈리 다 많잖아. 꼭 아시아는 좀 오프라인으로 가고 싶은 거고, 아시아 말고 다른 데에는 직접 가기 어려우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해볼 생각이야. 자, 이제 어느 정도 답변이 된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계속 하고 싶은 건 너네들한테 조금 내 도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싶고, 성실하게 진실성 있게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누군가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나도 할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나는 그걸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래, 앞으로 난 지금 사실 반말하고 있거든. 이렇게 반말하면서 그냥 뭐막 follower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친한 친구로 생각하면서 같이 도전하고, 우리 하나 한번 사는 삶을 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너는 정말 유니크한 존재고, 다른 사람들이랑 대처할 수 없고, 너는 너의 삶의 이야기를 쓰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누구나 다 특별하고, 나 또한 특별하고, 다 멋있고. 나는, 너네들이 좀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새로운 테크나 아니면 삶들을 좀 살아서 운이 좋게 굉장히 새로운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이 좋거든.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빠르게 배우고 좋은 최신 테크 정보들, 그런 것들을 너한테 알려줄게. 맞지? 나 좋아해줘서 고맙고, 나랑 소미 좋아해줘서 고맙고, 항상 우리를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널 굉장히 응원하고. 아, 이게 밤에 맨날 하니까 맨날 느끼한 말 해가지고 안 되겠어. 안녕, 간다. 잘 자.